안녕하세요. DIY 강아지 옷 만들기 초코 공방입니다. 오늘은 귀엽고 사랑스러운 토끼 후리스 점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토끼 후리스 점퍼의 패턴이나 만들기 키트를 구매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저는 후리스의 등판의 길이를 조금 짧게 해주었어요. 토끼 후리스 점퍼라 약간 짧은 게 귀여울 듯해서 이거는 원하시는 길이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후드는 목둘레에 따라서 길이를 다르게 해줍니다. 저희 아이는 목이 짧아서 후드의 길이를 좀 짧게 해주었고요. 요 후드의 앞판과 가운데 들어가는 부분의 길이는 같은 걸로 선택해줍니다. 가운데 부분은 좌우 대칭되도록 재단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두 장씩, 토끼기는 네 장을 재단해 줍니다.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몸판에 등판과 앞판의 어깨선을 박음질해 줄 거예요. 앞판의 옆선을 맞춰서 좌우가 바뀌지 않도록 놓은 다음 앞판과 등판을 겉길이 마주 보도록 놓고 어깨선을 박음질해 준 후 옆선도 박음질해 줍니다. 등판과 앞판을 연결할 때 간혹 좌우를 바꿔서 박음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옆선을 꼭 맞춰 놓고 진동둘레 모양 확인한 후에 앞판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놓고 양쪽 어깨선을 박음질 해줍니다. 어깨선 박음질이 끝나면 양쪽 옆선도 박음질해 주세요. 안감도 같은 방법으로 양쪽 어깨와 양쪽 옆선을 박음질해 줍니다. 이번에는 소매를 박음질할 텐데요. 소매 두 장을 겉길이 마주 보도록 반 접어준 다음 옆선을 박음질해 줍니다. 소매를 겉길이 마주 보도록 반 접어주면 양쪽 옆선이 만나게 됩니다. 소매의 옆선을 박음질해 줍니다. 안감도 같은 방법으로 박음질해 주세요. 이번에는 토끼 후리스의 토끼 귀를 박음질할 거예요. 귀는 네 장을 재단해 주었고 두 장을 겉길이 마주 보도록 놓아준 다음 박음질해 줍니다. 저는 토끼 귀를 조금 크게 재단해 주었고요. 귀를 좀 작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강아지 토끼 후리스 점퍼의 토끼 귀는 윗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박음질해 주세요. 박음질이 끝난 토끼 귀는 뒤집어 줍니다. 이때 젓가락을 이용하며 수월합니다. 이번에는 후드를 박음질 해볼 텐데요. 먼저 후드 안감을 박음질할 거고 가운데 부분의 이 둥근 부분이 목둘레선입니다. 후드의 1과 2를 영상처럼 연결해서 한번 박음질을 해줍니다. 이렇게 박음질된 부분을 반대쪽 1번과 또 연결을 해줄 거예요. 이 가운데 부분을 기준으로, 이 후드 2번을 기준으로 1번이 양쪽으로 박음질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드의 안감을 먼저 박음질 해줄 거예요. 후드는 양쪽에 후드 1과 가운데 후드 2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후드 1의 한쪽과 후드 2를 연결해서 박음질 해줍니다. 후드의 1과 2가 연결된 부분을 반대쪽 후드 1과 또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후드의 안감이 완성이 됩니다. 이때 시침핀으로 미리 고정을 시켜 놓고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후드 안감이 완성되었고요. 이제는 후드 겉감을 박음질 해줄 거예요. 후드의 겉감에는 안감과 똑같은데 귀를 박음질 해줄 거예요. 이 귀는 하나는 뒤집어 놨는데 이 뾰족한 부분은 젓가락을 이용해서 안에서 밀어주시면 이 모양 잡기가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박음질 하는 방법은 안감이랑 똑같습니다. 후드 1과 2를 연결을 할 텐데 다만 여기는 귀를 껴줄 거예요. 귀를 영상처럼 반 접어서 접힌 부분이 앞쪽을 보도록 놓고 이 귀를 후드 1에 먼저 연결해서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요 위치는 조금 앞쪽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 약간 곡선 넘어가는 쪽에 해주시면 예쁘거든요. 그 부분에 후드 1 곡선 넘어가는 부분에 귀를 박음질 해줍니다. 반대쪽 후드 1에도 귀를 박음질 해줄 거예요. 똑같이 귀를 반으로 접어서 접힌 부분이 앞을 보도록 놓고 반대쪽과 같은 위치에 맞춰서 귀를 박음질 해주세요. 이제는 안감무드와 같은 방법으로 박음질 해줄 거예요. 양쪽 후드 1번에는 귀가 연결된 상태고 후드 1과 2를 안감 박음질 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박음질 해줄 텐데 겉감에는 귀가 달려 있는데 이 원단이 원래도 두꺼워요. 근데 귀가 있어서 더 많이 두꺼워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박음질 할 때는 꼭 시침핀으로 위치를 맞춰준 다음 박음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안감과 같은 방법으로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토끼개를 달아준 후드 1과 가운데 부분인 후드 2를 연결해줍니다. 후드 2는 약간 오목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목둘레고 일자가 윗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맞춰서 위치 잘 놓고 하시면 되고 반대쪽 후드 1도 같은 방법으로 연결해주세요. 이렇게 두꺼운 원단을 또 원단 몇 개가 겹쳐져서 더 두꺼워진다면 박음질 할 때 바늘 땀을 크게 큰 땀으로 고쳐놓고 박음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후드의 겉감과 안감을 합봉할 거예요. 후드의 안감과 겉감의 위치를 맞춰서 아랫부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박음질 해줍니다. 후드의 안감과 겉감을 겉끼리 마주 보도록 놓고 아랫부분, 즉 목둘레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박음질 해줍니다. 박음질이 끝나면 목둘레선을 통해 뒤집어줍니다. 이제 안감과 겉감의 위치를 맞춰준 다음 요 앞부분을 고정시키는 박음질을 한 번 더 해줍니다. 이 박음질은 앞부분에서 폭을 1.5에서 2cm 정도 떨어진 부분에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귀여운 토끼 후드는 완성되었습니다. 몸판과 소매를 연결해 줄 거예요. 소매를 보면 옆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볼록한 부분은 등판이고 오목한 부분이 앞판이에요. 그래서 오목한 부분이 앞판 쪽으로 가고 볼록한 부분은 등판 쪽으로 가도록 놓고 박음질을 해줄 거예요. 소매와 몸판에 옆선의 위치를 맞춰서 볼록한 부분이 등판 쪽으로 가도록 놓습니다. 그래서 소매와 몸판의 진동둘레 위치를 맞춰준 다음 이렇게 둥글게 박음질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몸판과 소매의 진동둘레의 길이를 같은 길이로 그려도 소매의 굴곡을 인해서 소매가 더 길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소매의 진동둘레를 조금 더 짧게 그리는 편입니다. 그래도 소매가 조금 더 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소매 등판 쪽에 어깨선과 등판 있는 부분에 살짝 주름을 잡아가면서 위치시키면 됩니다. 소매와 몸판을 연결해 준 모습이고요.
소매의 등판과 어깨선 있는 부분은 시접 부분을 조금씩 이렇게 주름을 잡아줘가면서 위치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영상처럼 소매를 동그랗게 돌려가면서 박음질을 해주시는데 이때 등판 쪽 소매는 볼록하고 등판의 진동률 자체는 오목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위치를 잘 맞춰서 박음질하고 또 등판이 울지 않도록 박음질할 때 이게 씹히는 부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울지 않도록 잘 위치시켜서 박음질해 줍니다. 반대쪽 소매도 같은 방법으로 박음질해 줍니다. 안감도 소매와 몸판을 연결해 주세요. 양쪽에 소매가 예쁘게 박음질 되었습니다. 이제 몸판을 안감과 곡감을 합봉할 거예요. 이 안감 소매를 보시면 소매의 옆선과 이 몸판의 옆선이 일직선이에요. 이거 옆선을 잘 맞춰서 하시면 이렇게 예쁘게 박음질이 되고요. 안감과 곡감의 몸판을 겉끼리 마주 보도록 놓고 박음질하는데 원래 이 옆선에 안감 옆선에 창구멍을 많이 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목에 창구멍을 둘 거라서 안감 옆선에 창구멍 없이 박음질 해주었고 안감과 곡감의 위치를 잘 맞춰 놓은 다음 목둘레선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박음질 해줍니다. 강아지 토끼 후리스 점퍼에 안감과 곡감을 겉끼리 마주 보도록 놓고 합봉하는 거예요. 이때 원래는 안감과 곡감을 합봉을 할 때 안감의 옆선에 창구멍을 두고 나머지 부분을 박음질해서 그 옆선의 창구멍을 통해서 뒤집어 주는데 이 강아지 토끼 후리스 점퍼는 후두가 너무 크고 두꺼워요. 그래서 옆선으로 나오긴 조금 힘들거든요. 두께가 있어서. 그래서 안감의 옆선에 창구멍을 두지 않고 목둘레선에 창구멍을 두었습니다. 이제 안감과 곡감의 소매를 연결할 거예요. 요 아직 뒤집지 않은 상태에서 안감과 곡감의 소매를 밖으로 빼줍니다. 이 소매도 겉끼리 만나도록 박음질을 해야 되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영상처럼 겉끼리 마주 보도록 이렇게 놔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원래대로 하려면 요 소매단의 시접을 이렇게 바깥으로 접고 이렇게 마주보게 놔야 겉끼리 박음질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는 좀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다 펼쳐놓은 상태에서 옆선을 맞춰서 이렇게 겉끼리 마주보도록 놓은 다음 박음질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되게 좁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박음질을 하고 요 뒤에서 뒤에 말려있는 안쪽으로 좀 말려있는 원단들을 밖으로 빼주면서 박음질을 조금씩 이어가서 박음질을 해주셔야 되세요. 이렇게 박음질하면 안감과 곡감의 소매가 소매단이 하나로 연결돼요. 나머지 부분 한 번 더 볼게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소매를 다 바깥으로 빼준 다음 요 소매의 소매단이 겉끼리 마주 보도록 박음질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박음질을 하려면 원래는 이렇게 소매 시접을 접은 후에 이렇게 마주 보는 격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긴 조금 힘드니까 소매단을 펼쳐 놓은 다음 옆선끼리 맞춰서 겉끼리 마주 보도록 놓고 이 부분은 한 번에 박음질이 쭉 되진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씩 펼쳐 가면서 박음질 해주셔야 되세요. 옆선의 시접은 가름솔에서 박음질을 조금 하고 요 안에 말려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씩 빼가면서 박음질을 하시면 처음 시작했던 박음질 부분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안감과 곡감의 소매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이제 목둘레선을 통해서 뒤집어줍니다.
소매는 바깥쪽을 향하도록 다 빼주시면 되세요. 강아지 토끼 후리스 점퍼에 안감과 겉감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요 밑단은 한 번 더 박음질해서 고정시켜 주셔도 되고 저는 그냥 둘 거예요. 박음질 안 하고 요 상태로 그냥 둘 거고 이제 요 후드만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요. 후드를 안감과 겉감, 목둘레 선 사이에 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안감과 겉감의 목둘레 선의 시접을 안으로 1cm 집어넣은 다음 그 사이에 후드를 껴서 고정시키고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침핀을 여러 군데 꽂아서 위치시켜 주셔야 되고 특히 안감이 지금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잖아요. 요 안감이 박음질 안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안감과 겉감의 시접을 접어주는 양을 동일하게 잘 체크하시고 그 사이에 후드를 껴놓고 시침핀으로 고정을 시킬 때 안감이 목둘레 선이 너무 밑으로 내려갔으면 박음질이 같이 안 되거든요. 그 위치 잘 맞춰서 박음질 해주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렇게 두꺼운 원단, 특히 털 원단은 시침핀이 안 보이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꼭 박음질이 끝나면 남아있는 시침핀이 없는지 체크해주세요. 이제 강아지 토끼 후리스 점퍼의 박음질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 앞부분은 티단추를 달아줍니다. 티단추 다는 방법은 저의 티단추 쉽게 달기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여운 강아지 토끼 후리스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영상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